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멀티미터로 직류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배터리 하나 준비했고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 그 배터리 세 개를 연결하면 27V가 되고 하나는 9V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진짜 9V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압 측정할 때는 이제 직류 전압을 측정할 때는 극성이 있어요. 극성이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명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브의 선을 연결할 때 오른쪽 아래에는 빨간색 선을,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는 여기 마이너스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검정색 선을 연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DC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DC볼트를 가지고 측정을 할 거고 순서는 큰 값부터 작은 값까지 내려가면서 네, 지금 측정을 해볼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제가 저번 동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기계적으로 0점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뭐 한번 돌려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웬만해서 안 건드리는 게 좋긴 한데, 네, 많이 비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서 0점을 맞추고 나서, 자, 우리가 읽을 부분은 여기 보시면 10, 50, 250 이라는 부분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50, 50, 10 요게요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 보시면 250, 50, 10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압의 경우는 여기 있는 맨 끝에 있는 값이 맥시멈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넘어가면 이 멀티미터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값부터 측정하는 것이 맞고요. 작은 값부터 측정했다가 바늘이 넘어가서 이 멀티미터가 고장 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큰 값부터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읽는 방법에 따라서, 자, 제가 아까 이 끝에 있는 250, 50, 10이 맥시멈 값이라고 했는데, 이 맥시멈 값은 어느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냐면 250, 50, 10 요 아이들에만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바늘이 여기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250의 레인지를 놨을 때 얘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바늘이. 그럼 얘는 그냥 250에 있는 100V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00V예요 그냥. 자, 다시 50에도 나왔는데 측정값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몇이야? 몇이에요? 2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250에 나왔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100이고, 50에 나왔을 때 이렇게 지시하면 20이란 거예요. 그러면 10에 나왔을 때는요? 그렇죠, 4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250, 50, 10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죠? 천이 있죠. 자, 천이 있었을 때 얘 읽는 방법은 어떻게 읽냐면, 이제 곱하기를 하고 나누기도 할 상황이 오는데, 자, 천을 읽었을 때는 지금 10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가 끝에가 맥시멈 값이라고 했는데 이 끝을 천에 맞추게 되면 10의 경우는 곱하기 100을 하셔야 되고, 50의 경우는 곱하기 20을 하셔야 되고, 250의 경우는 곱하기 4를 하셔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와서 읽어본다면, 자, 10 곱하기 100을 하면 1000이죠. 자, 그런데 바늘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1000에 놨는데, 그러면 4 곱하기 100을 하시면 이 지금 측정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에 놨을 때 바늘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얘는 400V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2.5에 놨을 때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250을 읽으시는 게 편하겠죠. 자, 250이 2.5가 되려면 나누기 100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50에 2.5에 놨는데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 그러면 250을 먼저 보고 나누기 100을 한 다음에 요 값 나누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는 몇 볼트다? 1볼트다. 되셨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1000에 놓으면 얘는 400V가 되고 2.5에 놓으면 얘는 1V가 돼요. 자, 그럼 다른 거에 대입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000에 놨는데 이렇게 지시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10 곱하기 100이라 했잖아요. 250 곱하기 4를 해도 1000이 되거든요. 그러면 100 곱하기 4는 400볼트가 돼요. 그럼 이렇게 읽어도 400볼트, 저렇게 읽어도 400볼트가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자,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기계적 0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큰 값부터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분명히 극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바늘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바늘이 움직여요.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한 단계를 낮춥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를 읽으면 돼? 250 라인을 읽으시면 돼요. 자, 찍어 볼게요. 보이시나요? 뭔가 움직였어요. 두 칸 움직였어요. 그러면 두 칸 움직이면 우리가 10볼트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보자고요. 그럼 어디를 보면 돼요? 50 라인으로 내리면 돼요.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찍었습니다. 자, 이제는 보이죠? 10볼트 어간이 되네요. 그러면 10볼트까지 내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10볼트까지 내리겠습니다. 10볼트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조금 넘어가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됐나요? 아, 10볼트가 넘지 않네요. 지금 보면 9.6볼트, 9.8볼트, 6볼트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동영상 찍는 각도랑 실제 보는 눈의 각도랑 좀 다른데, 어쨌든 9.6에서 9.8볼트 정도 됩니다. 이러면 얘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2.5로 내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왜냐면 맥시멈 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2.5로 내려가게 되면 이 범위를 넘어가요. 살짝만 대볼게요. 됐나요? 이걸 오래되고 있으면 고장이 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 지금 제가 측정한 값은 네, 9.8볼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27볼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세 개를 연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1000볼트부터 측정을 할 거예요. 뭔가 바늘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250, 그럼 약간 더 명확해지겠죠? 측정해 볼게요. 네, 뭔가 측정이 됩니다. 그죠? 25볼트는 넘은 것 같고요. 그럼 50볼트를 읽으시면 되겠네요. 이때 10볼트 이상 이하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약간 28볼트 정도 나옵니다. 됐죠? 그렇죠? 맞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전압을 읽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게 될 전압 측정, 뭐 면허 시험에서 나올 전압 측정도 이 방법대로 하시면 네,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네, 전압 측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